당신의 마음에 안부를 묻습니다. 마음주치 저는 노래하는 의사 김창희입니다. 이번 주 마음주치는 강북 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조성준 교수님과 함께하고 있는데요. 안녕하십니까? 안녕하십니까?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조성준입니다. 마음의 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을 소재로 한 많은 영화들, 소설들이 있는데요. 조성준 교수님께서는 그동안 어떤 작품들을 학생들에게 혹은 또 다른 일반인들에게 많이 이야기하셨습니까? 이야기를 가장 많이 한 영화는 사실은 이제 뷰티풀 마인드라는 예. 영화인데요. 검색을 해보시면 사실 평점도 엄청 높고요. 예. 그다음에 조현병 환우들의 시각에서 아, 저 사람이 저런 고통을, 예. 저런 증상은 저런 고통을 경험하게 하는구나. 예. 그 괴로움을 이해하는데 좋을 만한. 그렇죠. 또 시각적인 효과들도 네, 시각적인 환자들의 효과도. 입장을 굉장히 많이 반영한 것 같아요. 엄청 자극적이지도 않고요. 정말 네. 리얼하게 아 저렇게 정말 느끼고 있을 것처럼 뭐 예. 연기도 연출도 너무 훌륭하기 때문에 내용도 훌륭하고요. 예. 그래서 많이 추천하곤 합니다. 천재 수학자 존 내시가 조현병을 이겨내면서 일과 사랑, 삶 모두를 포기하지 않는 모습을 아주 감동적으로 그려낸 영화잖아요. 조현병 환자들이 가장 괴로워하는 것이 망상, 환각, 환청 이런 것들이 존 내시 역할을 한 배우가 아주 힘들어했다고 해요, 연기하기. 하지만 아주 잘 소화했던 것 같아요. 네, 맞습니다. 하지만 아내는 헌신적인 사랑으로 주인공이 지속적으로 약을 복용할 수 있도록 돕고 또 망상과 현실을 구분할 수 있도록 같이 도와주잖아요. 실제로 이렇게 가족들, 주변의 사람들, 주치의의 도움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. 일단 1번은 이제 병이 있다는 거를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되고요. 예. 본인도 가족도. 그래야 뭔가 그 다음에 이야기가 되기 시작합니다. 그래야 내 상황에 대해서도 정확히 이해를 하기가 쉬워지거든요. 그렇죠. 그러면 가족들도 현실적인 방법들을 찾아내는 거예요. 그러면 이 친구를 위해서 치료적으로는 어떠한 약물을 써야 하는지 이 친구와 우리가 함께 한 집안에서 살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지 혹시 우리가 도와주지 못할 때는 이 친구는 어떻게 사회생활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이런 고민들을 다각도로 해볼 수 있어야 되거든요. 그렇죠. 그래서 그런 면에서 가족의 역할이 참 중요한 게 이제 한 제가 얘기하고 싶은 포인트고요. 또 하나는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굉장히 인상 깊었던 것 중에 하나는 환자의 인권적인 측면에서 한번 바라보고 싶어요. 이게 와이프는 사실은 여기서 보면 아내가 존 내시가 이제 입원이 필요할 것 같아서 주치의에게 막 연락을 하거나 이런 장면이 있거든요. 예. 근데 본인이 이제 반대를 해요, 환자가. 예. 근데 이제 우리나라 정서상으로는 뭐 예전엔 같으면은 이제 뭐 근데 아시겠지만 저 전공의 하던 십몇 년 전만 해도 강제 입원이나 그렇죠. 이런 게 너무 많았고 사실 그때 환자의 인권이나 이런 게 아 이게 도와주는 거야. 라고 생각을 하면서 저희가 어떻게 보면 환자의 말을 잘 안 들으려고 했던 마음도 사실은 예, 있었던 것 같아요. 예. 근데 여기서 와이프는 참고 기다리고 이해하려고 하거든요. 예. 그러면서 밖에서 이겨내보고 싶다라고 했을 때 이제 그런 도움들이 이제 쭉 이어져 가거든요. 그때 와이프가 또 그렇다고 해서 뭐 방치해두거나 이런 게 아니라 환자를 면밀히 관찰하고 기다려주고 인내하고 이런 모습들도 예. 있습니다. 예. 그냥 무조건 인권 인권 외칠 게 아니라 환자에 대해서 이렇게 이해도가 높은 상황에서 따뜻한 시선을 가질 때 진정한 인권을 옹호해 줄 수 있는 어떤 움직임들이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. 좋은 말씀이십니다. 네. 영화 속에서 주인공이 이런 말을 해요. 제 인생의 가장 중요한 발견은 신비롭고 헌신적인 사랑이었습니다라고요. 거기에는 어떤 논리적인 이유도 없습니다. 당신은 내 존재의 이유이고 나는 나의 모든 이유는 당신입니다. 이렇게 말이죠. 조현병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분들 또 그분들의 가족들과 친구들에게 어떤 얘기를 좀 전해줄 수 있을까요? 하루하루를 사세요. 본인들의 삶을 사십시오. 여러분들의 삶을 사시고요. 그거보다 더 좋은 궁극적인 치료는 없고요. 더 좋은 재활은 없습니다. 또 한 가지도 포함될 수 있을 것 같아요. 현실을 수긍하자. 네. 그 인정하는 것부터가 첫발이 될 겁니다. 그게 전제 조건이죠. 그렇죠. 네. 한 주 동안 따뜻한 처방전 정말 감사했습니다. 강북 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조성준 교수님이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마음주치의는 오스카와 대한정신건강재단과 함께합니다. 저는 다음 주에도 당신 마음에 안부를 물으러 돌아오겠습니다.